내일이면 벌써 크리스마스네. 야, 민식아. 일병, 임민식. 크리스마스에 군대에 있으려니까 개짜증 나지 않냐? 그렇습니다. 그런 날은 좀 밖에서 보내고 싶습니다. 넌 만약 크리스마스 밖에서 보내면 뭐 할 거냐? 여친하고 데이트? 저 여친 없습니다. 오, 그럴 것 같았어. 이런 씨발 새끼가. 여친 없으면 크리스마스에 방구석에만 있겠구만. 여친은 없지만 여사친은 많습니다. 뭐? 네가? 뭐 네가 여사친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다고. 한 30명 있습니다. 뭐? 너 구라치는 거지? 네가 무슨 여사친만 30명이 있어? 여사친 만드는 법 모르십니까? 그게 뭔데? 나도 알려줘. 그냥 사귀자고 고백하면 친구로 지내자고 합니다. 야, 이 미친놈아, 그게 무슨 여사친이야. 그냥 핑계대면서 고백 거절하는 거지. 그러는 최만덕 상뱀도 여친 없지 않습니까? 너? 난 여친 있지. 2D 말고 현실 여친 말하는 겁니다. 미친 새끼야, 당연히 현실 여친이지. 엥? 너 이 새끼 존나 못 믿는 표정이다. 아닙니다. 어떻게 사귀신 겁니까? 내가 어느 날 자취방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.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엄청난 미모의 여성 한 분이 샤워가운만 걸치고 서 있는 거야. 샤워가운만? 그래서 내가 당황해서 뭐냐고 하니까 자기가 샤워가운만 입고 택배 가지러 잠깐 밖으로 나왔다가 문이 닫혀서 잠겼는데 번호키가 고장났는지 문이 안 열린다는 거야.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? 근데 그때가 한밤중이어서 너무 늦은 시간이라 열쇠 따주는 집이 다 문을 닫았대. 게다가 겨울이라 너무 추워서 그런데 내 방에서 하룻밤만 잘 수 없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많은 내용이 애니 없냐? 잘못 들었습니다. 당연히 지어낸 거지, 미친놈아. 그게 말이 되냐? 하긴 최만덕 상병님한테 여친이 있는 것보다 제가 오늘 대대장님 방에 불 지르고 영창 가는 게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. 이 씨발 새끼가 말 한번 개같이 하네. 잘해주니까 만만하냐 이 씨발놈아. 오늘 내 밑으로 네 위로 싹 다 집합시켜서 한번 탈곡개 마냥 분당 2872회 속도로 털어볼라 이 개호로 잡놈은 스키다시 같은 새끼. 저 새끼랑 근무 서면 진짜 너무 피곤하다니깐. 임민식이 이리 와봐. 일병 임민식, 너 지금 뭐 할 거 없지? 아, 네. 근데 제가 방금 위병소 근무를 끝내고 와서. 그래서 뭐 이 새끼야? 너 설마 내가 방금 근무 끝내고 복귀한 일병한테 일시키는 그런 냉혹하고 사악한 행보관으로 보이냐? 네. 오우, 아주 예리한 놈이구만. 내일 크리스마스니까 트리 좀 만들게 톱 가지고 산에 가서 적당한 나무 하나 배워와. 너무 안 큰 걸로다가. 행보관님, 나무 구해왔습니다. 오, 너무 크지도 않고 딱 적당하구만. 그럼 저는 이만 생활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가긴 어딜 가 이 새끼야. 이제 시작인데. 마침 지금 대대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다고 하니까 대대장실에 갖다 놓고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잘 꾸며봐. 재료는 행정반에 있으니까 가져다 쓰고. 아니, 대대장한테 잘 보이고 싶으면 지가 할 것이지 왜 이딴 걸 나한테 시켜. 일은 내가 다 하고 칭찬은 지가 다 받을 거 아니야. 안 되겠어.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야겠. 야, 안 가고 뭐하냐? 넵! 멋지게 한번 꾸며보겠습니다! 그래요, 크리스마스 분위기 잘 좀 내봐라잉. 행복언니! 아이고 씨발 깜짝이야. 대대장님 충성! 아이, 마침 잘 오셨습니다. 제가 방금 대대장님실에. 행복언님 혹시 뽀삐 못 보셨습니까? 뽀삐요? 강아지 잃어버리셨습니까? 아니, 강아지 말고 뽀삐요, 뽀삐! 뽀삐가 뭘 말씀하시는 건지. 내가 관사 앞에서 키우는 나무요! 무슨 씨발 나무 이름을 뽀삐로 짓냐? 글쎄, 잘 모르겠습니다. 없어졌습니까? 어떤 새끼가 뽀삐를 잘라서 훔쳐갔다고요! 아니, 어떤 미친 새끼가 대대장님이 키우시는 나무를 잘라가... 야, 임민식! 너희 새끼야, 그 나무 어디서 잘라왔어? 대대장님 관사 앞에서 잘라왔어. 아니, 이런 미친 새끼야! 그걸 거기서 잘라오면 어떡해! 어이, 임민식 일병! 그 나무 어디서 났나? 내가 찾고 있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. 대대장님! 서프라이즈! 대대장님을 위해 행복한님과 제가 함께 준비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. 나무는 대대장님 관사 앞에 적당한 게 있어서 톱으로 쓱싹쓱싹 잘라왔고, 이렇게 멋지고 이쁜 트리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. 저와 행복한님이 준비한 소소하지만 특별한 선물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보시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축사!